이리 오너라! 혈좀 좀 가져와. 저는 해적입니다. 어서 보여주시지요. 안 무서워요, 오라버니. 음원해. 바다 속으로 그냥 소용대로 쫙! 빨간색 입을 때도 하나는... 얇은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안에 내복 껴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거 다 질문이에요. 오늘 일단 잘 부탁드리고 오늘 잠깐 인사드리러 온 이유는 시작하자마자 뽑기 한번 해보려고. 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다. 아, 그렇다. 되게 고퀄리티, 고퀄리티 뽑기를 만나. 이건 정성이다. 각자의 운에 맞춰서. 마지막 남는 거 성형 나도 하나 주세요. 진짜로? 예. 아, 오, 재밌다. 좋다, 좋다, 좋다. 자석처럼. 아, 비열의 1번. 비열이면, 어? 뭐야? 알열 있어, 알열. 로얄? 로얄 아니야, 로얄? 어. EFG, HIG. 너 1층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지. 보면서 이건 줄 알았거든요, 로얄. 오빠 편하겠다. 어, 이거? 야. 아, 이거네. 이럴 줄 알았어. 와! 와! 와, 이거 나 여기야. 나 S열이야, S열. 어, S열 좋네요, 형. C. 와. 언니 여기다. 오케이. 어? 아, 이렇게 됐구나. 세훈아, 혹시? 아, 나 좋아. 너 설마. 나 마음에 들어. 야, 세훈아, 너무 잘 어울린다. 나 마음에 들어. 세훈이 약간 한강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좋아, 저는. 어디 반포 한강공원에 지금. 저는 좋아요. 해적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출장 15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운을 테스트해서 여기 앉으셨기 때문에 네. 당연히 왕의 자리 위주로 인터뷰하고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질문이 줄어듭니다. 앞에서 할 얘기는 사실 다 나올 텐데 세훈이 지금 오디오를 빼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의 위치면 사실 내용을 그래도 한번 설명 해적 도깨비 깃발은 네. 왕실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 액션, 코믹, 멜로 영화입니다. 엄청 큰 정말 실제 배에 만한 짐벌이랑 기계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부목이랑 같이 이 도깨비 깃발을 찾아서 에피소드와 모험을 헤쳐나가는 단준이 앞이야. 눈무시의 기가 아! 우리 하늘 씨는 제가 알기로는 육지 출신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일들 끝에 올라타게 되는데 저 무태선 고려 제일검으로 불렸지! 정질 연령이 굉장히 낮은 부목 불만이 많겠네요 그럼 평소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린 세 살짜리 내 아이를 보는 듯 이쪽 아예 보시진 않으세요? 아니, 두 분이서 카페를 가시던지 아니 아침부터 달증 나와서 샵 갔다가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광수 씨는 저는 이제 짱이 되고 싶은 막내고 존재감이 없지만 이기적인 면이 고려 제일거 우무치라 하고 이거 아니야 엄청 욕심 많고 그런데. 그게 되게 짠내가 나서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 막 그냥 이런 거 아닐까? 보통 야망은 검정색이라면 광수는 하얀 야망을 갖고 있어서 그 귀여운 거죠. 뭐가 검정색이라고? 너의 야망이 검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라서 마기는 검... 이 해적단의 주인, 단주. 오, 단주! 아, 자꾸 말을 끊어! 같이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거다. 사실 다 제 부하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나 그러니까 단주님이긴 한데 저도 그 짱이에요. 저도 두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두목이고 본인 스스로는 짱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톡? 아 톡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일짱이 짱이다. 네.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꾸 자기가 두목이라 그러고 인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장일장 이상한 거 싸우던 걸로 싸우지 뭐 말 더럽게 안 듣는 그런 캐릭터 아 하늘이 진짜 누가 봐도 지금 아래인 거 같은데 그럼 수빈 씨는 어떤 역할인가요? 그 사기꾼으로 이제 사기 이제 남들 이제 사기 치면서 나 이거 대충 닦았는데 위험해 아니야 수빈이야말로 해적도 아니고 의적도 아닌 끌려가가지고 해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원님이 2인자 예. 부단조. 나 일로 와! 해적은 곧 받아줘! 저희 팀의 브레인입니다. 아닙니다. 해랑의 탕평책으로 인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출신 지역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 세훈이는 그럼 있었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시대에 가장 활을 잘 쏘는 단주에게만 충성을 하는 아주 과묵하고 멋진. 아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이 애니메이션 눈빛. 어쨌든 출장실 보야는 또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면 좀 그렇잖아요. 휴식 있다가 BH로 퇴근하는데 양손에 뭐라도 들고 퇴근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줘요? 게임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사실 저번에 예매권도 천장을 진짜? 두 달 후에 해적2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야! 아니야, 그리 말 해적2는 왜 이게 천장을 사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그러니까 스케일이 그 정도로 큰 선물 그 사실 그때 이번에 안 주면 어떡하라고. 아니 예매권도 되게 좋긴 했는데 사실 나한테 직접적으로 뭘 주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지. 근데 오늘 그렇지. 직접 주시니까 이건 또 다른. 오 형 뭐 오는데요? 엄청 그거? 뭐야? 오빠 위스키 아니야? 뭐야? 드라이브요? 다 있어요? 금도 있죠, 금. 이거 뭐야? 핸드폰도 있어요? 금 아니에요? 핸드폰 있다고? 진짜로? 핸드폰 있다고? PPL 아니고 다 그냥 백화점에서 사온 거예요. 이거 참고로 이거 뭐 PPL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핸드폰 뭐예요? 제트 트레이딩 같은 거인가? 여기 3야, 3. 이거 완전 이번 거예요? 3, 이번 거. 이거는 뭐지? 이거 열어봐도 돼요? 이거 금이지. 대박. 몇 금이? 진짜로? 자,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네, 아, 네. 와, 이거는 상품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하나... 뭐 한 장 딱 할 수 있고요. 왼쪽부터는 제가 연마트 전시하는 게 아이스팩을... 배불리 드시라고 저희가 소고기 일단 하나 준비했고. 아, 소고기 너무 좋다. 약탈 끝나면 이제 풍악을 울려라 하는 거잖아요. 네.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있는... 축배! 네. 뭐 블루 정도 따면 성공한 해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것도 저거 요즘 너무 인기라서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통으로 기계만 사왔어요. 할인 없이. 와. 그러니까 자기 요즘만 끼우면 그냥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심지어 이게 PPL이 아니야. 네, 이거 다 저희가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나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가볍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우리 강수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어요? 요 상품권은 10만 원권 5개를 일단 들고 왔고요. 네. 축배. 뭐, 죄송한데 저 두 분. 아니, 뭐 계산기를 왜 켜는 거야?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 금값을 검색하고 계셔서. 미치겠다, 진짜. 이게 발타시면. 네? 검색 끝났으면 그 물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가격을 얘기해 드려도 돼요? 얼만데? 일단은. 300만 원. 한급 근거래소. 오케이, 알았어요. 아. 거짓말. 이거 300만 원이야. 너 이거. 거짓말. 너 이거 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핸드폰이 제일 좋아. 그럼 이거 얼마인데 이거? 75만 원 정도 나올 거야. 좀 전에 300g 무슨. 37.5g. 그럼 핸드폰이 얼마지? 지금 금값 비싸. 아, 네, 왜? 아니, 그거네. 내 말은 뭐냐면 오빠 결국에 이거 가지고 갈 거잖아. 아니, 아니야. 이거 선물로 지금 받은 거지. 그래, 다 같이 싸고 끝낼래? 아니, 그냥. 아니, 살 거냐고, 싸고?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거 집에다 놓고 300만 원 갖고 오면 안 가져간다 건 절대 얘기 안 하죠. 우리 형은 그런 영화예요. 우리 형은 이게 다예요. 우리 형은 다 보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물만 있으면 돼. 맞아. 여기에다 물만 있으면 돼. 나는 순간적으로 아까 하늘이가 옆에서 금 시세를 검색한. 금 처음 보니까. 금. 이 순도 99.99로 돼 있는데. 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진짜로 이거 누가 뭐 탔다 그래서 좀 달라 그러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정중해. 무조건 이제 오늘 녹화 끝나지? 성호 형 이제 하나 더 핸드폰 쓸 거냐?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저 어떤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 등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꽝이 없다고요? 네. 물티슈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아이, 왜 그래.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그래요? 약간 오늘 의자 뽑기부터 뽑기가 좀 새다 보니까 그런가? 운으로 관련된 네, 뭔가가 많네요? 네, 네, 그렇죠. 진짜 우리가 똥손인가? 말이 안 돼.
꽝꽝 터지려나 보다. 아, 야 이거 영화가. 이상하다. 야 이거 얘 얘. 순간 날라온다. 저희 근데 죄송한데 요, 이거 소고기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될까요? 이거, 왜냐면. 어이구 이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없다. 자 저 그쪽 드세요. 그쪽 거기 드세요. 가져갈 거라서. 형님. 아니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아 주인은 아니잖아요 아직. 근데 되게 정성이 고맙다. 장난이 아니에요. 뭘 가져가더라도. 소고기 타면 당장 오늘 가족들이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다. 상품의 종류가 너무 좋아. 아무거나 걸려도 가져와 저기 있는 거 다. 진짜 선물 같이. 지금 우리가 한 30분 동안 상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자 게임은 간단합니다. 해적 장학 퀴즈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갑자기 선물에서 멀어지는 아 들으면서 성우 씨가 한번 뒤집어 주세요. 자 뭐야? 아, 뭐야? 난 MG가 MG 세대가 뭔지도 몰라요. MG가 뭐예요? 뭐 너 MG를 모른다고? MZ가 요즘이죠. MZ? MZ세대라고 하지 않아? 뭐예요? 너도 참 문제가 많다. MZ세대가 뭐야? 너 MZ세대잖아. 너 MZ고 너 MZ고 나 MZ야. 나 MZ야! 나 MZ야! 아니요. 나 MZ야. 그럼 나도 MZ네. 왜 오빠가 MZ야? 오빠는 X지.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MZ... 나도 예민해졌어요, 이제. 아, 오케이. 각자 이제 정답 이런 거 대신에 내 캐릭터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일장이야 뭐 이런 거? 어, 난 일장 할게요. 광수는 아까 광수 네 건 정해졌어요. 뭐예요? 존재감 없고 이기적이에요라고 얘기를. 아, 존재감 없고 이기적. 내가 그런 말 했나요? 존재감. 막내고 존재감이 없지만 뭔가 이기적이 존재감 없고라고. 저는 티저 예고편에 나온 대사로 날 따르는 자는 모두가 해적이다! 나를 따르는 자 모두가 해적이다. 오, 너무 좋죠? 나를 따르는 자 모두가 해적! 아, 안 되네? 근데 효주 씨 너무 멋진 게 저 사리사욕보다는 영화 홍보를 위해서 하늘이 내가 일장일장 뭐 이런 게 너 영화 홍보야 네가. 자, 그러면 육지에서 왔지만 일장일장 하겠습니다. 네? 육지에서 왔지만 일장 이미 늦었어. 육지에서 왔지만 일장일장. 사기치고 다녀요. 돌 주먹 나간다. 네 화살을 당신의 심장에. 어 좋죠. 네. 보물의 시세는 나에게. 한 명씩 그러면 보물의 시세는 나에게. 육지에서 왔지만 일장일장. 존재감 없고 이기적이에요. 바뀔게요. 아니 기분이 아니 그거는... 아니 존재감이 없진 않아. 아니, 존재감이 없어. 사기 치고 다녀요. 네. 나를 따르는 자 모두가 해적이다. 어, 돌주먹 나간다. 내 화살을 당신의 심장에. 아! 너 그러면 매번 그것까지 해야 돼. 행동까지 들어간 거야. 행동까지 들어간 거야, 저기에. 기본 점수는 100점씩 저희가 드리고 시작해. 우리 모두 100점. 근데? 만약에 틀렸다. 네. 감점. 아, 감점이 또 있구나. 틀리면 50점짜리에서 틀리면 5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우리 단주님이 글로벌 20점으로 한번 해보시죠. 글로벌 20점. 글로벌 선배. 글로벌 선배. 글로벌 선배. 자, 키워드입니다. 해외로 나가신 선배? 뭐 자, 네. 여러분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배죠. 해적의 선배. 역사적인 해적. 후크 선장의 축적은 바로 어? 피터팬이죠. 정답이었어? 정답이야? 아니야. 피터팬은 이것이 없어져서 이것을 찾기 위해 웬디를 찾아갔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는 자 모두가 해적이다. 꿈? 꿈! 땡! 아이고. 아니고요. 육지에서 하지만 일장일장! 육지에서 하지만 일장일장! 아, 만나면 기억이 안 나는데. 동심? 동심! 동심이 없을 수는 야, 있죠. 잠깐만. 땡! 땡이고요. 피터팬이 동심의 상징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서 애들을 찾으러 갔다가 일단 지금 이 둘은 80점이죠. 네. 어, 지금 뭐 이렇게 깎인 거야? 아, 맞네. 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존재감 없고 이기적이에요. 자, 이기적이에요. 자, 뭐라고요? 존재감 없고 이기적이에요. 야, 피터팬이. 아, 존재감 없고 이기적인 이광수님.
안했어. 꿈 안했어. 꿈 안했어. 꿈? 꿈 안했어. 꿈일 것 같아. 잘 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꿈! 땡! 네. 땡! 네. 다음. 내가 했잖아. 수준아 했어. 내가 했잖아. 그걸 했다고 얘기를 해주면 돼. 내가 그걸 안 했다 그러냐. 야, 이런 식으로 금타면 뭐 기분 좋아? 자,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요? 네, 해피달의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것입니다. 뭐지? 어? 돌주먹 나간다. 그림자? 어머, 맞는 것 같아. 어, 맞는 것 같다. 땡이. 정답! 와! 맞는 것 같다. 햇빛아래라 그래서 비타민? 막 이런 거. 알았어. 비타민 D? 막 이런 거. 난 중간에 머리카락도 생각했어. 아, 모자 계속 쓰고 다니니까? 어. 아, 가운데가? 머리가 없어. 아, 근데 웬디를 왜 찾아가요? 웬디 머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뭔가 머리카락을 되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치료제가 있는 거지, 치료제. 치료제, 뭐 약이라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돌주먹 나간다 20점 획득하셨고요. 자, 스겜스겜. 해적질을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예? 아프지 말아야죠. 그죠. 해적질을 하려면 아프지 말아야 돼요. 네. 자, 건강 관련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생리현상. 방귀도 새는 단위가 있어요. 방귀를... 이게 10점짜리예요? 아니, 이게 10점짜리예요? 방귀를 새는 단위는? 방귀를 새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아니, 전쟁 없고 이기적이에요. 자, 이기적인 광수 씨. 한숨, 두숨.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다니. 아니, 단위니까 모르는 거. 아, 나 아까 두숨 꼈어. 방귀한 세숨 끼더라. 아, 땡 아니고요. 방귀를 세는 단위가 있어? 육지에서 하지만 일장일장. 자, 속. 뭐야? 속에서 나오는 거야. 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아쉽지만 땡! 땡이고요. 아, 육지에서 하지만 일장일장. 일장일장. 뿡. 아, 아, 아깝습니다. 일뿡, 일뿡. 땡! 어? 존재감 이적이요! 존재감 이적이요! 자, 존재감 없지만 이기적인 강수 씨. 한붕. 한붕, 두붕.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다 갔어요. 보물의 주태를 나에게. 한 뿜, 두 뿜. 땡 아니고요. 육제사전 일장일장. 풍. 풍 아니고요. 땡. 내 화살을 방심 심장인. 한 붕? 한 분? 이분 저분 할 때 예의가 바르네. 방귀 한 분 나가십니다. 아니 그러면 방귀 두 분 나가십니다. 저 두 분 안으로 모셔는 그 그거예요? 아니 아쉽다고 하길래 유지사선 일장일장. 자, 일장일장 반. 아니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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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이반 할 때 반. 반. 아깝습니다. 땡! 아깝다. 땡! 저리 갖고 이기적이에요! 잠시만 아깝다. 한 방! 한! 한 방! 한 방! 방귀 할 때 방! 방귀! 아, 맞겠다! 정답! 오케이! 정답! 오케이! 아, 한 아, 한 방! 와. 되게 강력한 거 아니야? 한 방. 두 방. 그래서 방귀. 아, 그러네. 한 방, 두 방 꼈어가 맞는 거네요. 어쨌든, 광수 씨 축하드립니다. 저는 상식 50점 가겠습니다. 법. 여러분. 자, 우리 모두 해적이잖아요. 해적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범법이죠. 법을 어기는 일을. 사실 그렇죠. 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도 법을 잘 아는 해적이 돼야 되는데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고조선 시대의 법. 할조법이라고 하는데요. 할조법 중에서는 한대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세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을 당한다. 둘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손모가지를 자른다. 손모가지를 자른다! 손모가지를 그냥... 흔들려버리잖아, 약간. 네, 저도 자주 듣던 얘긴데요. 아쉽습니다. 땡! 아니고요. 아쉽습니까? 자, 광수가 어디 가다가 물건을 훔쳤어. 효주 물건을 훔쳤는데 효주가 광수를 잡았어.
그러면 광수는 거예요? 네. 알겠다. 그러니까 육체소 같지만 일장일장. 일장일장. 그 집의 노비가 된다? 노비로 삼는다. 그런 거.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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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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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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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에서 공부를 좀 하시던 해적이신가 봐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 대박이다. 아, 재리니까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상상을 형으로 해보니까. 상상을 형으로 해보니까. 야이! 나는 생각했는데 왜 노비가 왜 나와? 노비를 삼는 게 왜. 그러면 제가 부르나요? 네. 한 번도 안 나왔던 X세대 풍류 20 한번 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 가죽을.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제목이에요, 이것도? 전진압권 이적해요! 전진압권 이적해요! 어? 전진압권 이적해요! 가슴 아파서 목이 메여서 가슴 아파서 목이 가수와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땡! 가슴 아파! 아, 뭐지? 아, 육체소 왔지만 일장일장! 일장일장! 또 맞춰도 돼요? 어, 그럼요! 태희의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아쉽습니다! 땡! 어, 아, 뭐지? 사실은 98% 맞췄어요. 뭐라 그랬어요? 태희의 존재 갖고 이기적이에요! 자, 존재 갖고 이기적이에요. 사랑은 향기만 남기고. 향기만 남기고!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땡! 어디 갔어? 손가락이... 너무 아쉽습니다. 땡! 어디 갔어? 손가락이 잘렸어! 손가락이 잘렸어! 손가락이 네가 손가락이 잘린다 해서 성공하지! 네가 성공하지 잘린다 그래서! 네가 성공하지 잘린다 그래서! 네가 성공하지 잘린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성공하지! 사실 하늘 씨가 거의 99.99% 맞췄어요. 정말 아쉽다. 육지에서 왔지만 일장일장. 태희 네? 찍 사랑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접근인데 그런 느낌인데 그런 접근인데 점점점. 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갖고 이적. 아, 잠깐만. 아, 나 하고 있잖아요. 기억났어. 태희 찍. 아, 태희도 T-E-I. 알았어. 괄호 태희 괄호 닫고 찍.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점점 점점 땡! 아, 땡! 전자박스 이적이에요! 전자박스 이적이에요! 이기적인 공수 태희 태희의 짝대기 짝대기 사랑은 사랑은 띄고 향기를 띄고 남기고 점점점점 아, 점대기! 아, 점대기! 땡!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 모두가 해적이다! 사랑은 사랑은 향기를 향기를 남기고 남기고 점점점 점점점 점 세 개! 아, 여기 했잖아요. 두 개! 여기 두 개! 아, 점 두 개 했어요. 네 개? 두 개, 네 개, 세 개. 점 세 개인데 땡! 아닙니다. 점 세 개는 아, 맞지만 아, 뭐지? 와, 아, 뭐지? 뭐지? 나 맞는 거 같은데? 사랑을 점 세 개는 맞지만 돌주먹 나간다. 자, 돌주먹 나간다. 태희 사랑은 사랑은 점점점 점점점 향기를 하! 남기고 향기를 하! 남기고 사랑은 맞는 거 같다. 그거는 사랑 그거 맞냐? 그냥 해 정답. 아, 맞는 거 같아요. 아, 뭐? 맞는 거 같아요. 진짜로요? 아, 맞는 거 같아요. 진짜로요? 아, 뭐였어요? 맞는 거 같아요. 사랑은 점점점 향기를 남기고 사랑은 점점점이야. 아. 와. 야, 이 너무 야, 너무 엄격하시네. 어렵다. 이 점점점의 위치까지. 아, 왜냐면 이건 점점점이 제목에 딱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지, 그지. 제목이지. 이 정도 되면 좀 치사하다. 아니면 네. 여러분 다 동의하면 하늘이 뭐 한 5점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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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점. 2점? 2점 다 동의하세요? 2점? 2점으로... 노비가! 10점, 10점, 10점. 아, 2점 주십시오, 2점. 2점, 2점. 몰라, 10점. 2점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2점이 몰라요. 뭘지 몰라요. 어, 나중에 아,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글로벌 10점? 인사? 어, 이거는 스피드가 중요하겠는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이 바다를 떠돌다 보면 수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 뭐 외구도 만나고 뭐 중국 해적도 만나고 하실 텐데요. 그럴 때를 위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 인사말을 5개 국어로 5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나를 따르는 자 모두가 해적이다. 나를 따르는 자 모두가 해적이다. 하이. 하이. 니하오마. 니하오마. 곤니치와. 곤니치와. 봉주. 봉주. 3, 2, 1. 대장수 이적이에요. 광주. 따자하오. 따자하오. 신짜오. 신짜오. 스미마 땡. 네, 와사를 방 최신작에. 자, 세 분이. 니하오. 니하오. 헬로. 헬로. 군니찌와 사우디카 봉주루. 사우디카. 정답.
아니 글로벌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네. 역시 글로벌 스타. 저희 팀에서 외교 전문이거든요. 아 원래 영화에서 얼굴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굴로. 네. 내가 외교 전문. 내가 외교 전문. 무슨 소리야? 내가 일본말. 뭐?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실제로는 여기가 외교 전문. 역할은 제가 거기서 그런데. 10점. X세대 10점. Do you know? Do you know? 아 몰라. 존재감 없고 이기적이에요! 아 이기적이에요! 나 알아! 구레! 나 알아! 구레! 구레! 3! 3! 2! 따라다다! 땡! 나를 따르는 자 모두가 해적이다! 구레! 구레! 애상! 구레 애상! 정답! 와! 정답! 아니 앞에만 듣고 와 어떻게 앞에만 듣고 하세요? 아, 사실 앞에만 듣고 안 건 나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어플을 어플을 알게 됐어. 말리지 마. 아 얘는 좋아하셨구나. 너무 좋아해 이 노래. 아 모르겠어. 나 X세대인가 봐. 아니 근데 이거 다 알아요. 나 X세대인가 봐. 갑자기 현타가 오셨어요. MZ세대의 풍류로 가겠습니다. 아, MZ세대 풍류. 30점. 정미 선생님이요. 장미요? 들어보겠습니다. 미요? 자, 너는 알아야 갖고 이기적이에요. 어, 이기적이에요. 비스트의 3.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땡! 어 아니에요? 나 좀 그렇게 하고 있었네. 근데 비슷해요. 거의 다 왔어요. 육지에서 아침에 일정 일당! 자! 육지에서 아침에 일정 일당! 빨랐어요? 자 누구의? 비 아, 그것까지 안 해도 돼. 그것까지 안 해도 돼. 야, 너 그렇게까지 할 거야? 그것까지 안 해도 돼. 너 이렇게까지 모두를 힘들게 할 거야? 비스트 별이 빛나는 밤? 땡! 아니고요? 왜 장미 선생님? 보물의 시세는 나에게 비스트의,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에요. 어? 아름다운 밤입니다. 밤이에요. 어? 아니 아름다운 어? 밤이에요. 거의 나왔습니다. 어? 땡! 이기적이 이기적이요! 이기적인 광수 씨.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 땡! 아니고요? 육체사주발장이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비스트의 아. 아름다운 밤이야. 정답! 오! 제목을 이렇게 저 줄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사실 주워먹었어. 사실 주워먹었어. 괜찮아. 하나 5점. 에이 그러면 안 돼. 게임은 재미없어져. 그 하늘 씨가 굳이 점수를 안 줘도 되는 게 부자세요. 아, 지금 현재 아, 60점입니다. 강은 하늘 씨 이게 이게 다야? 네. 어? 무슨 그렇게 많이 맞춘 것 같은데. 하늘 씨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게 바빴거든요. 2점이고요 아까. 우와 너 2점이야? 우와 너 2점이야? 우와. 야 2점이 정말 아까... 중요했다. 야 그 나머지 2점 줄라 그랬어 형? 그 네가 지금 귀엽다, 누구를 2점. 5점을 주고 할 때가 아니야. 그러네요. 내가 너무 섣불렀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1등은 예상외로 방수 마이너스 270점이거든요.